2015년도에 이거 한 적이 있거든요. 프로 입단했어요. 신윤호. 아. 저랑 같은 조였어요. 우와. 아, 지도자의 모습인가요? 이제 한 20년 뒤 영수지 조련사가 돼야죠. 하나씩 던져봐. 손 던져봐. 뭐지? 기대 이상인데? 우와! 야야! 보통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줘야 되나요? 캐치볼 가르쳐. 캐치볼 애들이 좀 그냥 몸풀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캐치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제구가 되려면 일단은 연습할 때부터 캐치볼 할 때 약간 가슴에 던지는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이 돼야지 이제 좀 멋있는 플레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닦고 잔디, 그지? 닦고 믿어. 네. 라이브 승우 통과한 사람 아까 통과했어요. 맞아, 너 통과해. 너 통과. 오케이. 저 통과한 사람 몇 명이야? 저요. 저 통과했어. 볼 때면 빠지는 거야. 예. 볼. 우와, 볼. 예진. 예진. 우와. 진짜. 볼. 예린이. 볼. 와. 김주지. 오, 역시. 볼. 오. 실제로 피칭할 때 이렇게 못 던지는데 오늘이라도 이렇게 던질 수 있게 됐어요. 좋아. 잡고 스텝 한 번 딱 잡고 천천히 반대쪽 발 여기서 한 발 걸어 나오고 잡고 나중에 같이 여기서 야구 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 부단에서 막내인데 지도자 역할을 해보셨는데 어떤... 어려운... 여기 가르치 그동안 가르쳐주신 코치님들 대단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어린 친구들 보니까 어떻던가요? 야구 잘하는. 사실 몇 살 차이 안 나지 않나요? 6년 7. 충분히 만날 수 있겠네요, 나중에. 네, 나중에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절 될까요? 일로 와요, 일로. 자, 이제 라이언즈 팀 나오실래요? 라이언즈 팀인가, 진짜? 진짜 라이언즈. 야, 얘들아 무서워. 얘들아 무서워. 지금 좀 빠졌어, 맞지? 그렇지. 어때? 지금 다들 지금? 이제 어떤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냥 기본기 가르쳐줘, 이제. 가슴에 던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니고 이제 던지고 받고 그래서 너희도 체계가 있구나. 여기 우리 삼성 라이언즈 투수 조장이야. 아니 뭐 알았지? 월클 그 폼을 보니까 구속이 안 나올 폼이야. 너의 장점, 일단 제구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500원씩. 자, 마시고 싶은 사람? 자, 500원. 너 여기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봤어. 어떻게? 아버지, 이제 친구분 아들인데, 정주 있다가 데리고 돌아왔어. 몇 년 만에 만난 거야? 얼마 안 됐냐? 이어 선크림도 약간 성주에서 유행하는 거야? 승현 선수도 그렇게 바른 거 같은데. 아니 저 선크림 원래 들고 있는데 없어져가지고 너무 많이 마셔. 몇 살이야? 어? 2학년이야? 야 2학년인데 너 왜 이렇게 커? 작은 거야? 야 삼촌 아들이랑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네. 180이야. 50cm 클 수 있지? 야 우리 50cm만 더 크자. 그러고가 현재 선수들 보는데 어떻게 구매하게 됐어요? 현재 선수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글러브 필요했는데 글러브 김현재 선수만 안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선수의 어떤 부분이 좋아요? 야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앞으로 현준 선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다음에 프로 선수 되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화이팅! 현준 선수한테 왔어요? 네. 현준 선수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블루에서 만납시다. 띡! 누구한테 사인받았어요? 김현준 선수요. 선수 현준 선수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잘생기고 야구도 잘하고 영리하죠. 어떤 부분이 있죠, 영리해요? 저기요. 차도 안 차 안 나오고 주로 플레이할 때 공부도 잘하고. 현준 선수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앞으로 야구 계속 잘하시고 열심히 해서 뭐 지원해서 같이 만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주로 훈련하면 좋을까? 기술은 좋아하는 음식을 트렌드가 계속되다 보니까 진짜 마음가짐. 아니 친구들한테 한마디만 딱 부탁해. 나중에 즐겁게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지금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어린 친구들은 어떤 거 위주로 훈련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은 기본기 뭐 스텝이라든지 준비 자세라든지. 스텝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멀리 한 보고 어이 뭐야 라이언즈 TV 봤어? 라이언즈 TV 어? 안녕 라이언즈 TV 뭐 엄마 나 TV에 나와 많이 와라 어? 지안이가 라이언즈 TV TV에 나옵니다 엄마야 라이언즈 TV 나와 하이 미찬이 뭔데? 구독했어? 최근에 봐봐 오 잘생겼죠? 귀엽다 혹시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세요? 유라 초등 주장 키가 몇이? 190이 일단 뭐 어린 친구들이랑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선수들이 열심히 또 잘 따라와줘서 재밌고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프로에 와서 꼭 만날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즐거움 잊지 말고 야구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